정부는 내년에 혁신성장 확산을 위해 4조 7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.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. 예산은 데이터와 네트워크, 인공지능 등 DNA 분야와 시스템 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차 등 3대 분야에 투입됩니다. 이소영 기자입니다.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홍 부총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혁신성장 확산을 위해 내년에 투입되는 예산은 4조 7천억 원입니다. 예산은 데이터, 네트워크, 인공지능 등 DNA 분야에 1조 7천억 원, 시스템 반도체, 바이오 헬스, 미래차 등 3대 분야에 3조 원 등이 각각 투입될 예정입니다. 1단계로 혁신의 중심인 DNA 분야 핵심 인프라의 투자를 확대하고 2단계로 3대 신산업에 투자해 혁신을 전 산업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입니다. 신규 사업 추진도 언급됐습니다.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새로 추진해 다른 산업으로 혁신을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. 이를 위해 추진할 신규 사업은 중소기업이 AI 솔루션 등을 구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AI 바우처 사업, 5G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노후 시설물 디지털 트윈 구축 사업, 시스템 반도체 전주기 연구 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등입니다. 홍 부총리는 또 인재, 규제, 노동 등 3대 혁신 기반을 강화해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며 오는 2023년까지 AI 인재 등 20만 명 이상의 혁신 인재를 육성하고 미래 예측에 기반을 둔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전 부처로 확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.